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지만 얼굴에 내려 그 다음에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입시는 아주 엄정하게 진행이 됐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피해를 준 바도 없습니다. 체육특기생 정량에 대해서는 학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규칙이나 또 관행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지만 일부 교과목에서 다소의 이제 관리 부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실제하게 좀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혹시 부실했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석견을 리포트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일부 좀 충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출석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면담하셨다면 누구 만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조사위원회에 후속적인 부분인가요? 이거는 학교에 대한 조치입니다. 학생의 성적을 바로잡고 있는 건가요? 오늘은 그 출석 관련해서 더 문제하고 있는 제가 안돼 샘플 관련한 것은 학점을 딴 바가 없는데 오늘 인터넷 사이트에 부작돼서 올라간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학점을 딴 바가 없어요. 그럼 책과는 지금까지 수강 인정된 게 없습니다. 메달리스트가 있다. 그것은 면접위원들이 알아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만하겠습니다.